여러분, 그래도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오랜만에 약간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3만 달러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제는 극단적 공포보다 더한 극단적 졸도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은 42,744달러로 깔끔하게 살짝 올라주고 있는 비트코인, 알트코인들도 힘을 내주고 있는데요. 열심히 반등을 해주는 코인들도 있는가 하면, 오아시스 네트워크나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최근 하락 부분을 상당히 만회하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과 대비를 해봐도 1% 상승 및7% 상승했다라고 나오고 있죠. 앞으로도 이들의 지속적인 선전을 기대해 봅니다. 잠시 미국 증시도 일제히 오늘은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지수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미국 상원은행 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열었는데 여기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출석해가지고 앞으로 연준의 정책 및 행보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정말 민첩하고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면서 연준의 가장 큰 목표는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이다. 인플레이션을 통제하지 못하고 방치한다라면 최대 고용을 달성할 수가 없을 것이다. 연준은 객관성, 진실성, 공정성을 가지고 독립적 통화 정책의 전통에 입각해서 결정을 내릴 것이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뭔가 있어 보이는 척 했으나 뭐 실상 좀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애매합니다. 금리를 올릴 건데 매우 낮은 수준의 금리 시기가 지속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올해 내부터 대차대조표를 축소할 건데 아직 결정한 것은 또 아니야. 시기도 정해지지 않았어. 아마도 올해 대차대조표 축소와 금리 인상을 허용할 것 같아. 근데 많이는 안 올릴 것 같아.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첫째 목표인데 금리 인상은 많이 못하겠어. 그리고 딱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보니까 경제 및 고용 시장에 뚜렷한 개선이 보이고 있는데 이를 봤을 때 미국 경제는 더 이상 연준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거나 또는 특별한 지원을 원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 매입은 계속해서 도구로 남겨둘 것이다. 자, 경제가 회복하고 있는데 자산 매입을 왜 합니까? 그리고 지금 금융 구제 이야기도 다시 나오고 있다라고 하죠. 그냥 한 입으로 두 말을 동시에 하는 더블 주둥아리의 달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뭔 소리냐? 제가 봤을 때는 블랙록에서 제대로 본것 같습니다. 연준은 아가리는 털지만은 결국 급격한 금리 인상은 할수 없을 것이다. 연준은 금리를 제한적인 수준으로 인상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의 브레이크를 밟기보다는 인플레이션과 공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준이 낮은 수준의 금리 인상 의지를 보였고 이 같은 기조는 지난주에도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뭔가 화려하게 말은 하지만은 알맹이는 없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척 하면서 살짝 눌러주기만 하는 그런 기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경제는 어느샌가 이 주식시장에 크게 의지하는 그러한 경제가 돼버렸기 때문에 결국 연준에서도 미국 증시가 크게 떨어지는 것을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블랙록의 예상이 맞다라면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조금 진행한다 할지라도 큰 폭으로 하락하지는 않을 것인데 다만 큰 폭으로 상승하기도 힘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가지 추가적으로 참고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은 세계 뉴스를 보시게 된다면 미국 시민들의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치로 그리고 신용카드 빚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높게 올린다? 그러면 전부 다 아작나는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참고만 해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것과 이 다른 말씀을 드렸다라고 해서 화내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에 불과한 것이고 지금 흘러가는 것을 봤을 때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 나랑은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구나 정도로만 참고를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연준이 금리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인상을 하느냐, 대차대조표를 정말로 줄이느냐에 따라 달렸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겠죠. 당연히 그 과정 속에서 증시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제대로 말을 안 해주잖아요. 만약에 오늘 시장에 부정적인 발언을 했었다면 미국 증시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지 않았었을까? 비트코인 역시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았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다음에 국내 뉴스인데 꽤 중요한 뉴스라서 먼저 한번 전해 봅니다. 금융당국에서 개인 지갑을 차단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래블루를 적용한다 할지라도 개인 지갑 출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업자 간의 암호화폐 입출금은 기록하겠지만은 개인 지갑은 차단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개인 지갑까지 건드리면은 공산주의보다 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빗썸과 코인원 등등은 개인 지갑 차단을 하루빨리 철회할 수 있기를 바래 봅니다. 자, 그다음으로는 비트코인 소식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는데, 세계적인 억만장자이자 비트코인 옹호론자인 폴 튜터 존스는 비트코인과 같은 인플레이션 헤지로 간주되는 자산은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연준이 금리를 크게 올렸을 때를 가정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연준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지 지켜봐야 된다. 똑같은 이야기죠.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히 팬데믹 시대의 인플레이션 거래는 지금 당장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20년 3월 이후 가장 좋은 성과를 냈었던 것들은 현재 진행 중인 긴축 사이클 동안 아마도 최악의 성과를 거둘 것. 근데 그것은 긴축을 한다라는 가정하에 최악의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산들이 상대적으로 내려갈지 오를지를 정확히는 예측할 수는 없다. 내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누가 연준의 정책을 성공적으로 예상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해서 JP모건이 최근에 고객 설문조사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2022년도 성적에 대한 예상을 한번 해봤다라고 하는데요. 대다수의 고객들이 비트코인이 연말까지 6만 달러를 상회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10만 달러 같은 경우는 5%, 8만 달러는 9%밖에 되지 않았었다라고 하는데요. 2만 달러도 23%나 됩니다. 비교적 양호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10만 달러에 41% 이렇게 몰렸었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걱정을 했을 텐데, 다행히 그렇지는 않았었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려가지고 부디 올해 10만 달러 한번 노려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다음으로는 두 명의 NBA 플레이어가 그들의 월급을 보수를 비트코인으로 받는다라고 밝혔는데요. 첫 번째로는 안드레 이구어 달라. 일부를 달러로 받고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받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글레이 톰슨 선수 보수를 비트코인으로 받는 동시에 100만 달러치 비트코인을 팬들에게 기부하겠다라고 밝혔네요. 통큰 남자입니다. 나도 좀 주면 안 되겠니? 자, 그 다음으로 블록의 캐시앱, 잭 돌시가 이끄는 캐시앱이죠. 이번에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지원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나왔었고,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채굴 화산을 세 곳을 추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화산 채굴장 영상을 잠깐 공유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런 곳들이 세 곳이 더 추가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었던 잭 몰러스의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개발 회사 스트라이크가 아르헨티나에 진출했다라고 합니다. 한편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도 스트라이크가 이미 진출을 하고 나중에 법정 화폐로 받아들이는 발표가 나왔었다라고 하는데 아르헨티나에서 또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샘솟고 있다라고 하네요. 다음으로는 ICP, 인터넷 컴퓨터죠. 이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관련된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언락하는,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를 적용할 수 있게 하는 1단계를 완성했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3단계 과정으로서 이런 과정을 나눠놨는데요. 모든 과정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블록체인과 직접 통화 작업을 통해서 비트코인 블록체인에도 스마트 컨트랙트를 적용하게 될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더리움보다 수수료나 거래 비용이 훨씬 더 싸죠. 일단 거래 처리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긴 합니다만은 기술적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3위 고래. 이번에도 비트코인 433개를 추가하면서 계속해서 물량을 늘려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졌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언젠가 이 고래의 정체가 꼭 밝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채굴자들 엄청난 속도로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2021년도 5월 이후 가장 빠른 속도라고 하는데요.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모으고 있다. 긍정적인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 단기적으로나마 바닥을 찍은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봉 마감을 4만 달러 위에서 해줄 수 있다면 안정적으로 반등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비잔틴 제너럴 분석가는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360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반등해가지고 비트코인의 주요 저항선이라고 볼 수가 있기에는 45,640달러 선을 테스트한 후에 이 채널 상단을 테스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분석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제대로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단은 좀더 높게 상승해가지고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한번 터치한 후에 지지 확인 후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더 높은 고점 및더 높은 저점을 기록해야만 추세 전환으로 볼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으로는 인컴 샤크 분석가인데요. 비트코인의 패턴을 보자.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지금부터 반등을, 더욱더 강력한 반등을 예상하기도 했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겠는데, 연준의 발언과 함께 반등하고 있는 비트코인 및 미국 증시, 과연 데드캣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부터 바닥을 본격적으로 찍었기 때문에 상승 가도를 달릴 수 있을 것인가? 계속해서 가격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에서는 기타 소식들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에서 도지코인 결제를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굉장히 커뮤니티가 술렁이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테슬라 홈페이지에 가보게 된다면 홈페이지 소스코드에서 도지코인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테슬라에서 언젠가는 도지코인으로 결제를 받는 날이 올수 있을 것인가? 많은 도지코인 팬들이 흥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죠. GTA. 웹3에 관련된 기회를 잡기 위해서 NFT 게임을 추진 중인 기업인 징가를 인수했다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GTA 개발사 같은 경우도 앞으로 NFT 및 P2E 관련된 게임 개발에 힘을 쓰게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EGLD, 엘론드 재단이 암호화폐 결제 프로젝트인 유트러스트를 인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향후에 디파이와 결제를 결합한 멀천트 일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두 플랫폼 모두 각자의 코인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 커뮤니티가 자체 토큰과 관련된 최종 메커니즘을 올해 초에 업데이트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최근에 계속해서 아래로 쐈었던 솔라나 145달러를 지지선으로 바꿀 수 있다라면 비트코인이랑 비슷하죠? 더 높은 고점과 더 높은 저점을 기록할 수 있다라면 이번에는 위로 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 오늘 마찬가지로 선전하고 있는 폴리곤 다가오는 18일부터 EIP-1559 바로 이더리움에도 적용됐었던 똑같은 소각 메커니즘이죠. 이것이 적용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동시에 그들은 처리 능력 향상의 스케일링 기술인 플론키 2를 발표하게 되면서 더욱이 이 투자자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라고 하네요. 해당 솔루션인 플론키 2는 이더리움과 호환성을 가지고 증명에 활용하기 위한 기술인데요. 플론키 2는 기존의 거래 기술보다 거래 처리 속도를 100배까지 앞당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엄청난 속도로 상승했었던 폴리곤, 올해도 똑같은 모습을 연출할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시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정보들이 좀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은 토마토 마체 짬뽕 한 그릇 배달시켜주기, 광고 영상 재생 및 좋아요 버튼 눌러주기, 오늘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저도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행복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